네, 안녕하세요. 예, 수강생 여러분, 예, 이번 주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개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룰 때 어떻게 목표를 확립을 하고 또 행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요. 예, 결국은 이번 주 강의 내용 전체가 여러분 개인으로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그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원리, 그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뭐 창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리더십 관리 능력, 그리고 뭐이내 꿈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명을 적어서 만드는 그 사명 선언서, 또 삶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전학습이 나와 있는데요. 예. 효과적인 목표는 이제 목표를 세울 때 아무리 간절해도 효과를 보려면 그죠? 효과적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효과적인 목표는 행동보다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행동보다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여러분들이 뒤에 강의를 보시면서 한번 이 정답이 나올 텐데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효과적인 목표는 행동보다 이 뭐에 초점을 맞춰야지만 목표를 꾸준히 이제 집중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한번 더 보시고요. 네. 맨 처음에 이제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순간은 뭐 우리가 죽는 거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예, 내가 어떤 이미지로 남고 싶다. 한번 갖고 싶은 이미지, 뭐. 요즘에 뭐 아줌마들 동안이다, 뭐 남자들의 근육이다 해서 매스컴에서 무척 그저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 그 순간에 뭐 동안이냐 이걸로 유명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미지 또는 남들이 보는 이미지 그거를 그죠? 예, 그려보고 그리는 건 마음속에다 그려보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어떤 유혹에 그래서 사로잡힐 때마다 그 패러다임,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 전체적인 지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도를 매사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라든지 간에 매사를 검토하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덜 흔들리겠죠. 이거를 예, 표준으로 삼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엄숙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예, 그저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남들이 그래도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뭐 평생 선행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또는 나는 굉장히 뭐그 어떤 면에서 성공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이거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거를 예,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강력한 거, 최후의 순간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예,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이번 강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뭐 나중에 평균 수명이 뭐 남자 78, 여자 83세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되는 건데요. 그런 인생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가장 밑받침은 오늘 바로 지금의 행동이죠. 그죠? 오늘의 행동 또뭐 내일의 행동 다음 주와 다음 달. 이거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장기적인 가치관, 아까 말한 나의 이미지, 이 패러다임을 꽉 쥐고 있어야지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예, 벗어나지 않게 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삶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실제로 이루는데 그 의미가 있는 기여.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 내일 하는 행동이 이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지를 정확하게 목적지는 뭐예요? 나는 어떤 이미지로 남고 싶은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출발하고 그래야지만 현재 위치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사이버 공부를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이게 과연 내가 마지막에 바라는 목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근데 뭐 살다 보면 지금 그 대학을 보내시는 그 부모님들 보면 요즘에는 뭐 재수는 기본이고 다니다가 휴학하고 해외 갔다 오고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 평균 한 2년 정도
뭐 최소 1년, 2년 이상 늦어지는 졸업이 늦어지는 게 추세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은 더 뒷바라지 힘들 수도 있고 이제 학생은 학생대로 뒷바라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목적의식도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가지고 그죠? 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현재 위치, 학생이면 학생, 뭐 주부면 주부, 직장인 나름대로 지금의 위치가 내가 마지막에 가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 해외 연수 같은 게어뭐 거의 1,000만 원 단위가 드는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걸쳐 가지고 과연 어머니들이 그걸 그죠 정확하게 그 아이의 장래와 미래에 연결시켜서 가는지 이제 우리나라가 뭐 후진국도 아닌데 굳이 그 어학 연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갔다 와서 이 특히 이제 기초가 안된 그런 중학교 이런 식에 갔다 와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아예 따라잡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는 암기 과목이 많잖아요. 그죠? 이래서 영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재 위치에서 장기적인 거랑 그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그죠? 유념해서 실천에 옮긴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뭐 이거는 이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를 실천에 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아주 짧게는 여러분들이, 그죠? 이번에 뭐 강의를 예약 좀 받고 싶었는데, 이제 학기 말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제대로 예습을 안 했다, 복습을 안 했다. 뭐 이럴 때. 그죠? 그, 3까지는 아니지만 학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천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매우 하루하루가 바쁜데, 그게 이제 효과죠. 효과를 가져올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인생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 얼마나 참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목표를 확립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의미가 뭔가 이런 걸 한번 이번 시간에 새롭게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는 것은 이제 이두번 창조되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모든 것은 두 번씩 창조가 된다는 게 원리, 아주 그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집을 지을 때, 난 이런 집을 짓고 싶다. 마음속에서 하는 거랑 실제 집 짓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좀 이렇게 서울 가까운 그또 자연 속에서 뭐 기왕이면 황토집을 짓고 살고 싶지만 이게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그러다가 뭐 매스컴에서 그런 비슷한 게 나오거나 실제 가보면은 굉장히 또 그런 게 이제 강력한 욕망이 되고.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그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일단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걸 뭐라 그래요? 뭐 꿈이나 소망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실제 집 짓는 건 바로 그죠? 실제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뭐 경제적인 거,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은 땅을 잘못 사가지고 이제 인생 후반부에 어찌어찌해서 1억 정도로 간신히 마련한 사람들이 덜컥 땅을 샀는데 실제 1억짜리 땅은 가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자기 집을 지을 정도인데 그거를 잘못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전 재산인 경우에. 그죠? 그랬을 경우에 정말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데 그럴 때 실제 공사에서 전축 설계, 청사진을 그리고 그죠? 이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 마음속에서 한번 창조를 했겠죠. 이런 집을 짓고 싶다. 이제 두 번째 창조는 바로 실제 집을 지어야지만 집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근데 유명한 말이 하다못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더라도 한번 자르기 위해서 두 번을 재봐라. 뭐 이렇게 집에 기둥을 세우는데 뭐 한번 1.8m면 되겠다. 그래도 실제가 그런지 두 번씩 한번 측정을 해보고서 마지막에 자르라는 거죠. 뭐 그만큼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집 하나를 지어도 자기 인생 목표랑 연관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이 그 설계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지 철저하게 고려되는지 확인해야지만 최종 목표.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그냥 좀 시골에 가 살고 싶다. 근데 그럴 때 과연 내 그래서 가진 재산 안에서 할수 있는지. 근데 이런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빚한번안 내고 아주 성실하게 살으신 분들이 제가 실제로 본 분들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말년에 집을 지어서 자식한테 물려줘서 그 집에 세를 받아서 이렇게 물려주는 아주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남이 지으니까 덜컥, 나보다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집을 지으니까 나도 할 것 같다 해가지고 막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제 IMF랑 만나가지고 굉장히 타격받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한때 그 벤처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유능한 사람들이 그 청사진을 대충 그려가지고 나라 돈을 갖다가 굉장히 부실하게 또 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이런데 하물며 성공적인 기업은 더더욱 마음속에 그린 꿈. 우리 한번 창조하고 실제 창조할 때 이 두 번을 창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걸 분명하게 규명하고 사전에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게 성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노력이 얼마나 또 집중됐는지. 근데 노력도 여러분들 우리가 학기 초에 얘기했죠. 그죠? 내비게이션 잘못된 길을 아무리 노력해서 가봤자 헛수고하는 것처럼 노력이 전에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보라고 했죠. 그죠? 영향력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성공하는 데 필요한 나의 실력이라든지 뭐 시간 제한, 능력이라든지 뭐 자본 이런 것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첫 번째 창조. 그죠? 처음에 아예 목표 자체가 잘못된, 측정을 잘못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설계도를 그린다는 거는 뭐 집 지으나 마나가 되겠죠. 그죠? 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로 네. 예. 예. 애들이 그냥 책임감이 있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은 아이들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내버려둬도 이 자율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머니들이만 미리 걱정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게 하고 해서 미리 걱정하고 이렇게 키웠을 때 아이들이 이 타고난 걸 자꾸 잊어버리고 부모한테 의지하게 되고 또는 겉으로는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독립심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은 오히려 남의 자식처럼 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너무 막 품 안에 끼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사람은 100년 동안 그죠?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마 제대로 사는 모습은 내가 죽은 다음에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보려고 너무 목표를 단기적으로 잡는 것도 이제 자녀교육에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내가 한 설계와 자기 설계와 남의 설계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첫째 번 창조물은 그 의식적인 설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거는 내 인생의 목표가 뭐 선생님이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의식적으로 그렇게 선생님의 꿈인 게 아니었던 거고 우리 부모님의 꿈이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은 교사나 은행원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간호사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유망한 직업. 특히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개인 생활의 첫 번째 창조물은 되게 내 인생 목표가 뭐였는지 내가 자각하지도 못하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 내가 책임지기 힘들, 어려운 것들이 많다. 이거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내 영향력 밖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진로 계획 같은 거를 충분히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내 영향력 밖에 있는 다른 사람처럼 부모님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만들어져 있는. 예, 물론 100%는 아니지만 남의 탓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게 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대학생들이 또 취업하기 힘들 때는 어느 대학이든 불문하고 또 공무원으로 뭐 쏠린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공과대학이라든지 그렇게 굉장히 연구 분야에 학생이 적게 가서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뭐 외국에서 박사를 뭐 공대 같은 경우 모셔와야 된다. 서울대 공대를 놔도 취업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들 남자들은 뭐 의사 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렇게. 갈 사람만 가야 되는데 내 인생 목표가 꿈을 정하던 당시에, 대학 진학을 정하던 당시에 영향력 밖에 있는 딴 사람들, 세상이 그렇게 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정해진 걸 각본이라고 그러죠. 연예인들이 그 각본대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정한 각본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정말 그 내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대응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써진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과거 처지가 뭐 어땠다든지 내가 훈련받은 게 이러니까 이러는데 물들거나 조종이 돼가지고 자꾸 환경의 영향 자꾸만 예, 뭐 내 운명은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남의 탓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각본들은 사실은 전혀 이게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대인관계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각본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줘서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그 꿈을 꾸게 했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올바른 원칙에서 나왔다기보다도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물론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올바른 원칙을 갖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첫째 번 창조물이 너는 선생님이 되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지나간 창조물은 어쩔 수가 없고 둘째 번 창조물에 대해서 마음을 투자하는 거죠. 물론 첫 번째 창조물이 잘 돼가지고 진행되는 분들의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죠? 내가 나를 의식할 수 있는 거. 아, 내 인생의 꿈은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거를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양심, 인간답게 사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내 첫 번째 창조물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누가 영향을 주었는가를 검토하고 이제는 그게 스스로 한 거라면 책임을 지면 되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창조물이 필요한지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리더십 이제 관리 능력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기 삶을 끌고 나가는 거죠. 리드하는 거. 리더십이 첫째 번 창조물이라면 관리가 둘째 번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뭐죠?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과연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다룰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리더십이라면은 내 리더십이 리더십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가 리더십일 때 성취하려고 하는 일,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이것이 만약에 나는 이렇게 뭐 사이버 대학 나오고 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안정되게 살고 싶다, 교사였다. 이게 목표라면은 관리는 뭐예요? 교사가 될 때 어떤 손해와 이익이 있는가? 오랫동안 배워야 되고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사이버 대학을 나와서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가, 이렇게 관리.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첫째 번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십을 꼭 남을 리드한다로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리드한다고 봤을 때 결국 이 목표와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기업이든 간에 잘못 접어둔 길인지 모르고 계속해 나아가면은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훌륭한 리더십은 정말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내 인생을 내가 끌고 나갈 때 그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 목표를 어디다 두고 끌고 가는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그 분명하게 나아가는 리더십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든지 여러 사람과 상호 의존하든지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지금까지 죽어라고 살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게 살았는지, 그 효과성은 얼마나 노력했는지보다, 노력은 누구나 해요. 남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나 노력했는지보다는 얼마나 옳은 길에서 노력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그 목표를 잘 세우고, 그죠? 목표를 세우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는데 뭐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리더십 관리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주도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은 이제 환경이 아무리 급속하게 변해도 그죠? 이 회사의 경우에 내가 이제 점포를 하나 열었다, 뭐 조그만 백화점을 열었다, 또는 가게를 열었다. 근데 내가 가게를 열어서 좀 장사가 될 만하면은 대기업에서 진출해가지고, 안타까운 거 많이 보죠, 그죠? 그냥, 동네 슈퍼가 제법 규모가 크게 잘했는데, 할인도 해주고, 뭐, 롯데마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없어지고, 동네 빵집도 마찬가지죠, 그죠? 굉장히 성실하게, 먹을만 했는데, 그냥 대기업에서 이렇게 파리바게트 뭐 뚜레쥬르 들어오면 그냥 하루아침에 싹, 그죠?
그 꿈을 펼 수가 없게 되는 게 많은데, 그 잘 됐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환경이 변할 때, 내가 어떤 입장에서 그 점포를 차렸든지 간에 내 빵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고객의 습관과 동기, 항상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에서 차렸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조사해서 나의 자원, 가게에 투자한 돈이나 시간과 그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에 쓰는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뭐 대출받아서 했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게 동반되지 않고는 뒷받침되지 않고, 어중간하게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인 관리만 한다면은 열심히 빵집을 그냥 아침부터 쓸고 닦고 서비스 한다고 해도 애초에 리더십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뭐예요? 경쟁에서 지겠죠. 그래서 목표를 대충 잡고 거기다가 자꾸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뭐예요? 배가 이미 가라앉고 있는데 침몰하는 배 위에서 배에 있는 갑판 의자를 고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의자를 고칠 때가 아니죠. 그렇죠? 빵집의 의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이 빵집을 이 시기에 이만한 자본으로 열었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때 대기업에서 똑같은 그 빵집이라고 하니까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제과점을 똑같이 차렸을 때 대기업에서 하느냐 그냥 동네에서 하느냐. 아주 그냥 지방에 아예 대기업이 진출 못하는 데서 동네에 빵집을 연다면 그래도 승산이 있겠죠.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동네에서 빵을 잘 만든다는 사람도 대기업이 또 진출하면은 소비자들의 그런 심리가,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 대해서 뭐 매력을 느끼는 이런 것들. 기초를 딱하는 사람들은 이기기 힘들거든요. 이랬을 때 굉장히 그 처음부터 효과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돼야지만 그러고 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TV에서 아주 인상 깊게 본 게 우리가 일본 하면 또 굉장히 경쟁 심리. 지금은 좀 우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니까 그런 게 촌스럽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축구만 해도 일본하고 하면 아주 신경을 곤두세웠는데요. 일본에서 그 한 중견 그룹 때는 그 백화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정도는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백화점 정도 규모인데 이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것은 그 이제 고객들의 그 습관과 동기를 조사한 거죠. 그랬더니 그 백화점이라는 그 일본에 있는 그 백화점 건물에 그 고객을 조사했더니 이 정도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을 사러 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노인층이 많았어요. 노인층이 많으니까 좋은 점은 이사 갈 가능성이 없고 옛날부터 이 백화점을 드나들었던 건데 단점은 이 백화점의 단점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사장님은 팔 걷어붙이고 보고서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직접 이렇게 매장을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유명한 초밥. 그러니까 초밥을 사러 온 그 노인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랑 초밥을 사려고 할 때 그 아주 그 매상을 올리고 싶은 그런 초밥이 있다면은 할머니들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초밥이라 하더라도 초밥 코너에 갔을 때 할머니들이 허리를 굽혔을 때 집기 쉬운데, 그러니까 높은 데는 조금 이렇게 잘 안 팔리는 걸 놓고 잘 팔리는 거는 이 정도. 허리를 굽혔을 때 여기다 놓고. 또 문 닫을 때쯤에 초밥이 좀 시들으니까 빨리빨리 팔을 때도 이런 데다 놓고 뭐 세일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다못해 초밥 한 개도 그죠? 이렇게 사갈 수 있게 하고, 옛날에 도시락으로 팔았다면 요즘 그때는 이제 사장이 바뀌면서부터는 한두 개도 낱개로도 팔고, 또, 이제 가까운 거리에 배달도 또 해주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거금을 들여가지고 동네 축제를 만들어서, 그죠? 남녀노소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경품도 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실제에 맞게 하고, 또 인상적인 게 하다못해 구두약을 이렇게 팔아도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쓰던 지금은 잘 나올까 말까 한 구두약도 딱 준비를 해놓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내가 찾는 게 옛날 물건이라 없다고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싸구려 물건부터 고급까지 해가지고 고급 물건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팔린다 하더라도 어쩌다가 찾을 때 반드시 손에 쥘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준비해놓은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직접 모든 코너를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고객에만 초점 맞춘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그 열심히 이제 동기를 부여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 봤는데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탁월한 어떤 능력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그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리더십의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한경 이제 승산이 우리 보통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은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내 아랫사람을 리드한다고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내 개인의 삶을 리드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부하들한테 월급 주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기, 리드하기는 좀 쉬운데,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리드한다고 할 때는 부족한 게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내 가치관을 만들기도 전에, 나는 그냥 기업체 회장 아들로 태어나서 기업체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체가 내게 제 2세한테 넘어갔을 때 위험한 경우도 있죠. 확립하기도 전에 이미 목표는 그냥 부모님이 세워주셨고 나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때만큼 돈을 벌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이래서 그 효율적인 그 관리나 또는 단기적인 목표 설정 달성에만 집착하게 될 때 오류가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각본을 다시 만드는 걸 재각본화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나간 내 인생을 창조한 그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떼버리고 내가 다시 첫째 번 창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하게 해서 주도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무조건 앞으로만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천부능력인 자의식,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돌아보고 상상력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에 담고 또 양심을 통해 가지고 나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남에게도 베풀까 이렇게 공헌함으로써 결국은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칙들과 접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게 보편적인 법칙, 뭐 지금은 의사가 월급을 많이 받지만 내 아들이 의사가 됐을 때쯤에는 뭐 세상이 변할 거다. 그리고 그런 실력을 의대에 갈 실력을 다른 데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인류에 더 기여를 할까 이렇게 좀 원칙적인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장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양심 있는 자아의식과 결합이 되면은 내 인생에 대한 패러다임인 지도를 각본을 다시 쓸 수 있고 이제는 또 써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각본은 삶을 더 효과적으로 살게 하고 그냥 매일 바쁜데 그날이 그날이고 항상 카드빚은 남아있고 이게 아니고 조금 더 가치와 일치하고 올바른 원칙에 조금 더 가깝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사건건 너무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님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막 화가 나고 혼낼 준비가 돼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어머니가 내 말이 맞다고 해서 당장 거슬리는 애들 행동에 관심을 두면 어때요? 아이들과의 그런 거는 장거리 마라톤이나 마찬가지인데 단기 지역 전투에서 엄마가 이기려고 하고 아이들은 반항하고 이렇게 뭐 가출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아무튼 만나면은 아들 자랑을 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이 그 집 아빠를 꼭 닮아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보고. 그 아빠는 운이 좋아서 부모님이 항상 뒤를 대주시는,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대주셔가지고, 좀 약간 그렇게 허풍기가 있었는데,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들은 아빠보다는 제가 볼 때 좀 더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먼저 저지르고 보는 건 똑같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뭐 학생회장을 하고 괜찮았는데, 대학교 선택부터가 이제 좀 제가 볼 때 착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다양한 그 진로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게, 적성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금이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집안으로서는 그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뭐 해외에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대학에 많게는 3배까지 드는 한 1억을 잡아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과였는데 합리화를 하자면은 뭐 좀 뭐 외국 유학도 보냈는데 못 할 게 있느냐 했는데 문제는 그 집안에서 경제력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한 학기를 마칠 때 되니까 이제 군대를 가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 아빠가 이제서 안 거죠. 잘못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그때 다급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물론 재수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삼수까지는 정말 그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제가 봐도, 지금 저도 그때 제가, 근데 그때 뭐 등록금 이제 발표나고 나서 등록금을 또 빠른 기간 내에 내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몇 달 간격도 없었고, 그때는 그때대로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가정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런 꿈을 꾸는 아버지여가지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네,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을 했는데, 아, 지금부터 부자 간에 이제 갈등이 그러니까 심해지고 있어요. 뭐 군대 2년 또 금방 가면은, 이제 그 다음 바로 등록금을 내야 복학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하지 않으시던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들이 뭐 이제 하룻밤이지만 가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결국 부모님이, 그죠? 이 자식이 대학 갈 때쯤엔 이미 부모님이 자기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고 새 각본을 좀 이렇게 그죠? 가지고 책임감 있게 출발하면 좋은데 되게 이새 각본을 써야 되겠다고 눈치밖에 못 채는데 그러니까 눈치는 챘는데 내 인생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데 애는 벌써 대학을 가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목표에 따라서 행동하라 하는데 그것은 내 역할들을 내가 아버지 역할, 뭐 선생님 역할, 직장인 역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역할들을 가치관과 목표, 패러다임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대학을 잘못 선택한 아버지 같은 경우 아들의 적성에는 맞게 갔어요. 그러니까 좀이 가난이 죄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대학을 뭐 장학생으로 다닐 거 아니면은 경제력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가 이제는 어수선해지니까 아버지의 역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는 아들 등록금 때문에 쫓기니까 어떻게든지 막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역할도 뭔가 붕붕 뜨게 되고, 집에서 아내와 아들과 계속 부딪히게 된 이런 거. 그래서 역할을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첫째 번 창조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건 바로 기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기준이 분명하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때부터 주도적으로 또는 가치 중심적이 돼서 이거를 가치로 나는 중심적으로 살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정으로 막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는 방어, 나를 할 만큼 했다, 재수까지 시켰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어때요? 자본, 밀천이 부족하게 되면은 막 감정으로 화를 내게 되고 이 방어적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라 아직 부모가 안 됐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혼이라면 뭐예요 또? 뭐 카드를 쓰는 습관. 보통 대여섯 개씩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막쓸때 써놓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 가서 감정적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주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은 물론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 목표를 확립할 때 우리가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도 우리가 뺀질뺀질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서명, 마치 그 국민 헌장처럼 헌법처럼 자기 서명 선언서를 만들으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철학이라든지 그 신조를,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그건 이제 성공에 초점 맞춘 게 아니고 성품.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답게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그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뭘 하길 원하는지 기왕이면은 죽게 노력해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공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그죠 이렇게 뭐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행동하는 거 바탕을 원칙적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건데 그거를 헌법처럼 선언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쭉 돌아보면서 한 나라의 헌법을 만든 데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나라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쭉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면의 깊이, 불변하는 변하지 않은 중고 체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을 찾아서 인생의 가이드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흥분된 감정을 만나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들이 대학을 가거나 뭐 이럴 때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격변하는 세상이라고 지금 아까 제가 사이버 대학을 했지만 하고 있지만 뭐 노트북을 사러 가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제가 당황을 하는 게 하루가 다르게 새 물건이 나오고 거기서 좀 세일하는 물건 줘서 골라보려면 굉장히 당황이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은 뭐예요? 항상 그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노트북 하나 사더라도 일단 자본이 내가 최고의 물건 사고 싶으면 그만큼 능력이 되는지, 또 내가 집에서 사이버 대학 강의하고 하는 게 과연 최고의 그런 성능 가진 컴퓨터하고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가가지고 뭐예요? 그런 판매자의 어떤 그런 술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고생한 끝에 발견하게 된것 중에 하나가 그 의미치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유태인한테 잡혀갔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 그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죠?
이 사람이 살아나와가지고 인생의 모든 어떤 고난을 당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지금 선택해서 책임질 건가. 그러니까 뭐 나치 수용소에 가서도 기왕 죽을 거라도 내가 지금 끝까지 막 그저 쩔쩔매다 죽을 것인지 끌려온 건 어쩔 수 없고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당당한 걸 연습할 건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 프랭클린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게 의미취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생의 목표와 사명감을 찾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목표와 사명감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봐라. 그래서 사명감을 갖게 되면은 주도적인 행동의 본질,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고 삶의 방향이 있으니까 비전과 가치관이 생기고 또 인생의 목표를 장기 단기로 쪼개가지고 할 수 있고 나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 마지막에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목표를 잘 세워놔도 마지막에 네 목표가 맞는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게 과정이 잘 되는지 목표가 잘 되는지를 뭘로 평가할 거냐. 여러분들이라면은 학기 말에 성적으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이제 뭐 시험 점수로 볼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것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떻죠? 그 의미치료법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리가 의미 있는 사명감을 찾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죠. 뭐 요즘에 이제 물난리나 눈사태 같은 게 많은데요. 안 당하신 분이 훨씬 많겠지만 그 자연의 재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그 망연자실하게 만들죠. 뭐 살림살이 없어지고 돈도 돈이지만 그 의욕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닥쳐왔기 때문에 정말 정신과에 갈 정도로 충격을 받기 쉽죠. 근데 이럴 때도 사람들이 그래도 몇 달 지나면 또 이렇게 방에 불 떼고 또 냉장고 닦아서 사는 게 아주 가깝게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목표가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단기 목표일 수가 있죠. 그런 엄마들은 자식이 떠나가거나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의 한 사람으로서는 장기 목표 안에 단기 목표가 들어가야 했죠. 과연 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안에 자식이 들어오고 뭐 재산이 들어오고 그냥 분명한 어떻게 보면 냉정한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언서를 쓰기 전에 우리가 삶의 요소를 좀 쪼개봤더니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서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관심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선언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의 관심만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늙어도 좀 외모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관심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내가 영향력이라는 건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에서부터 그 핵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는 꿈을 작게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본을 지키면은 저절로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고 영향력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에서 자기의 비전과 가치를 다루며 또 양심을 가지고 내 천부적인 그런 재능이 최적의 공헌 분야. 그러니까 월급만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봉사로 연결되고 나침반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활용하라는 거. 내 자신이 타고난 환경을 참 극복한다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뭐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도 있지만 그 환경이 제약이 많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재혼을 하시고 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하고 그럴 때 꿈을 버리지 않는 게 제가 그 자서전을 조카한테 사주려고 그 초등학생용으로 이렇게 쓰인 걸 봤더니 어떻게 힘든 환경에서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대통령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사춘기 때 아주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뭐 마약부터 다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막 이제 붙들고 울었죠. 아들을 보고 그럴 때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그 자기의 꿈이 분명했던 거. 그리고 이 사람의 상상력이죠. 지금은 내가 없지만 내 꿈을 위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수중에 지금 10만 원밖에 없지만 뭐 지금부터 저금하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미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상하는 걸 활용하고 너무 현실에만 묶여 있는 건 우리가 조금 그쵸 위축될 수가 있죠.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남의 인생을 관찰하는 것도 들어가죠. 내가 아닌 사람의 인생을 뭐 질투하기보다는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고 상상력을 활용해서 한번 그 꿈을 꿔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영향력의 원을 한번 생각해보자. 두 번째는 삶의 핵심에 정말 중요한 거에 노력을 기울이면은 성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안정이 돼 있는 사람. 우리가 안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매력이 끌리죠. 사춘기 때 또 20대 초반에 뭐 굉장히 히스테릭한 여자들이 그 뭐 연애할 때 매력을 끌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만나면 편안한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안정된 사람, 그리고 지침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지혜, 좀 뭔가 폭넓게 이해하고 또 역량,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네 가지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핵심,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핵심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지 말고 핵심에 노력을 집중하면은 안정되고 지침이 나오고 지혜와 역량이 생겨가지고 모든 국면에서 점점 조그마한 사람이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최대한 확대돼가지고 확대죠. 확대돼서 효과성도 커지고 최상의 결과를 낳아주는 그 생산 능력에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생산과 생산 능력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생산은 당장 많이 찍어내는 거지만 생산 능력은 당장 많이 찍어내는 것보다 그게 나중에 장기적으로까지 이 목표에 영향을, 장기적인 목표에 영향을 주는지 생산과 생산 능력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여러분들이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노력한 만큼 안정되고 지침이 생기고 지혜와 역량이 생겨서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삶의 네 가지 요소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일단 안정감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정감이 생길지 내 스스로 나는 내 인생의 가치가 이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이 공부하니까 무조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어디 뭐 그죠? 뭐 이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뭐 무조건 학교에 지나간다든지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아이덴티티 정체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벌써 요 두 가지만 돼도 감정, 마음, 정서가 침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자존의식이 생기고 또 개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뿌리가 안 돼 있으면서 개성만 강한 사람은 어때요? 좀 그래서 튀는 사람이죠. 근데 안정이 돼 있으면서 자신감도 있고 개성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겠죠.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유행하는 옷을 입어서 개성 있는 사람은 그때 뿐이죠. 좀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유치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옷을 입어도 내가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군지 알고 침착하고 자존감 있게 개성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멋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침이라는 것은 내부에 준 것을 나만의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 강력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패러다임, 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지침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든지 간에 원칙이 안에 내재돼 있으니까 흔들림이 적고 그만큼 안정되게 생활하겠죠. 하다못해 길을 걸어갈 때도 다급한 마음에서는 어때요? 사방을 잘 못 보게 되겠죠. 그죠? 근데 안정된 날은 시간에 여유가 있는 날은 전후좌우 다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지침이 있다는 거, 그만큼 분명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다음 지혜는 뭐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균형을 유지하는 거.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원칙이 돼서 상호 관련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게슈탈트라는 거는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만 갖고도 안 되고 이해도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게스탈트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단일성 통합된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유명한 우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왕이 자식 한 명을 가지고 진짜 엄마와 그 가짜 엄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우길 때 현명한 지혜 있는 왕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 아이를 그럼 반씩 나눠 가져라 이랬을 때 진짜 엄마는 포기했죠, 그죠? 내 진짜 자식이니까 반으로 자르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가짜 엄마는 여기서 그 본심이 드러나죠. 내 진짜 자식이 아니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거, 어떤 총체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통합된. 총체라는 거죠. 게슈탈트라는 건 이제 심리학에서 가끔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서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겠죠. 네. 아, 그 다음에 역량이 또 중요하죠. 그죠? 어떤 것을 성취하는 나에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잠재력. 뭐 정신력도 들어가고 행동하는 능력도 들어가고 이런 역량이 있는 거. 그래서 역량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 성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학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제는 수능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것들을 보죠. 역량을 보는 거죠. 또는 습관을 보다 개선해가지고 효과적인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이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워가지고 내 인생의 각본을 다시 한번 짜보자. 이것도 역량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삶의 네 가지 요소는 안정과 지침과 지혜와 역량. 이것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은 벌써 안정감 있는 사람은 지침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역량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감과 명확한 지침이 있는 사람은 참된 지혜가 나오고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이 지혜는 역량에 또 불을 붙여주니까 어때요?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멋진 성격, 균형작품, 그런 인격, 성품 아주 성실한 개인으로 만들어지는 그 도구가 이미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생활의 중심이 되면은 제한이 돼가지고 안정이나 지침, 지혜, 역량이 예,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처음에 있는 것 같다가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봉사하고 훌륭한 일에 기여할 때 이 네 가지 것들이 아주 크게 증진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교로 책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사는 거 또는 뭐 금전 중심, 자식 중심, 뭐 교회 중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어떤 것도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족 중심으로 살면은 맞는 말 같지만 결국은 내 가족만 챙기게 된다든지 또 돈을 중심으로 살았고 맨날 재테크에만 눈을 뜨면은 뭐 부동산이라거나 재산은 늘어날 수 있지만 다른 걸 또 잃어버리게 되고 자식 중심 역시 마찬가지로 100% 완벽하게 자식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죠. 교회, 종교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를 소홀히 하고 교회만 중심 둘 수 없고 결국 정답은 뭐예요? 내가 봉사하고 훌륭한 일에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내 주변부터 좀 잘 살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원칙 중심이 또 나와 있죠. 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일관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고도의 안정과 지침과 지혜와 역량이 있으려면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인생에 주도성이 좀 있어야지 삶이 촉진되는데 결국은 삶의 모든 분야가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은 뭐예요? 그만큼 확실한 생활 중심.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원칙이 있어야지만 안정감 있게 지침을 마련하고 지혜와 역량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삶의 중심을 올바른 원칙에 둔다면은 돈을 벌든 뭐 공부를 하든 원칙에 둔다면은 네 가지 요소들의 기초.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하는 기초가 다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정되고 지침이 있고 지혜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도 뭐예요? 단단한 기초. 원칙이 없다면 어때요?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가 부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의 생활에 동반되는 그 지혜와 지침은 삶을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대했을 때 과거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렇죠? 능력에서 나온다. 원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지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지금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지도가 있다면은 정확한 정보가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의미 있게 할 수 있고 또 결정을 잘해야지만 실천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노력하는데 원칙, 올바른 지도를 가지고 정보는 정확한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역량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거 우리가 막 역량,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딱 한계에 처하는 것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행동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법칙이다. 이건 뭐예요? 결국 원칙을 따른 사람은 그렇죠? 원칙을 해서 자연 법칙에 따른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원칙을 따른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얻는 게 없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쉽게 보시면 우리 역량을 제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올바른 원칙을 따라야지만 자연 법칙,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그죠?
좌우되는데 자연 법칙에 따라야지만, 그러니까 뭐 선한 끝은 있다 그러죠, 그죠? 악한 끝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기본이 뭐 선하다든지 이렇게. 그렇지만 예,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과를 있기까지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 보라는 거죠, 그죠?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았는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결과를 두려워하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근데 딱 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그러죠, 그죠? 내가 무슨 원인을 지었길래 이런 결과가 왔을까? 비교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에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자기 사명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늦기 전에 한번 이 작성을 해보실 때 내 내면 깊숙이는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정을 해서 올바른 원칙이 부족하면 그거를 이 다시 생활 중심을 원칙에 두도록 다시 한번 창조하라는 겁니다. 생활 중심은 뭐예요? 내가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또는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생활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깨끗한 렌즈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죠?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의미가 인생이 뭐냐 이런 질문은 철학책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책임질 건지 당장 책임 못 지는 사람이 꿈을 크게 꾸면 되겠어요. 그죠? 카드 서비스도 그 신용도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책임을 지는 만큼 하늘이 도와줘서 뭐죠? 당장 책임을 지는 만큼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책임진 만큼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책임 갖고 주도성 있게 첫 번째 창조를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성인이니까 이 얘기가 이번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고하라는 게 나오죠. 그죠? 자기를 의식화해서 생각을 한번 검토해보고, 특히 오른쪽 뇌의 상상력과 양심을 활용해가지고, 좀 시야를 넓혀라. 정말 중요한 게 인생에서 뭔가 상상하고 찾았으면 다짐을 한번 해보라. 그 자기의 사명을, 현재 맡고 있는 역할들에 따라서 쭉 역할들을 적어보고, 균형과 조화, 가정에만, 직장에만, 노후 설계에만 이게 아니고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역할 임무를 분명하게 하고 자주 검토해서 한 가지에 빠지지 않게 하자. 균형과 조화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삶의 의미를 찾은 다음에는 의미를 먼저 찾고 나서 중요한 거 찾고 나서 균형을 좀 맞춰라. 효과적인 목표는 뭐예요? 사실은 행동보다는 결과에. 사전학습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잘 세웠나는 행동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왔는지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A학점 맞으려고 했으면은 나는 열심히 행동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라고 하는 건 안 통해요. 결과가 점수로 나왔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하는 분명한 목표,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고 또 그 시기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 또 과정, 학교라면 좀 4개월 동안 노력하셔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과목에서 요구하는 평가 목록들이 있죠. 그죠? 또 시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학습평가까지 성실하게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을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